2019 두드림 출발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지난 3월 두드림 접수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서류 합격을 통과한 14팀의 학생들. 꿈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합숙 면접을 통해 최종 7팀이 선발되는데요. 이들 중 가장 먼저 탐방을 펼칠 친구들은 바로 한림공고 토목고 학생들로 4차 산업 측량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요. 공과! 하나, 둘, 화이팅!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저스트원 학생들의 하루 시작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제주시에서 학교까지는 약 40여 분.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하는 게 재밌으니까, 또한 것들이 재밌으니까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조금 멀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이 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도내에서 유일한 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림공고. 그중에서도 취업률 높은 토목과에 재학 중인 저스트원 친구들인데요. 토목과에서는 제도, 측량, 캐드 등 토목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측량기사를 꿈꾸는 저스트원 학생들의 평소 학교 생활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MBC 먼저 용수가 먼저 발표를 할 거야. 도로 포장의 구성으로는 순서대로 마모층, 표층, 중간층. 아이고, 이 친구 학교 발표도 잘하네. 하단층, 노상, 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 용수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수한테 맨날 물어보니까 거의 저한테 선생님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용수 학생은 평소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별 수업이나 했을 때 항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제일 큰 특징이 측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측량을 제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취업해서 토목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목 기술자를 꿈꾸며 한림공고에 진학한 저스트원 팀의 브레인 정용수. 아이고, 여긴 또 어디야? 초록으로 가득한 잔디밭에 저마다 숫자가 붙어있는 나무들. 아, 실습 나왔구나. 위에 친구는 이제 수평 기판을 맞춰야 되는 거. 수평으로. 자, 지금 이 기계가 GPS 수신기예요. GPS 수신기. 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색깔이 변했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네. 위성으로부터 지금 현 위치를 수신을 했고.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한번 직접 체험도 해보고 싶은 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항상 화이팅 하기를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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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들어가면 잘 봐주십시오. 측량이 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해 특성화고에 오게 됐다는 저스트원의 리더 최민서. 그리고 저스트원의 마지막 학생. 제가 지금 뭐하니? 잠깐만요. 아, 선생님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보는가 본데요. 아, 근데 좀 웃어야겠다. 어머, 어찌된 것이 면접관보다 표정이 너무 딱딱하네. 이 외공사에서도 측량에 관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을 하면, 이곳에 취업을 하면 저에 대한 저의 지식이나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꼬리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빵 터진 거 말고 미소 한번 지어보라. 미소. 안 될 땐 안 되는. 어? 한번 인적으로도 연습을 해야 돼. 면접을 보려면. 스마일. 아직 1학년이지만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저스트원 팀의 마스코트 변유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적성에 맞는지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선 취업 졸업생들만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이 학생들의 이런 과정을 이제 다른 친구들도 옆에서 보면서 이제 우리 토목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기 꿈을 이제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측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활용 방법들과 측량 기술들을 모두 배워오겠습니다. 친환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겠습니다. 알링군고 토목가 저스트 원 둘 셋 파이팅! 대망의 탐방 첫날이 밝았습니다. 저스트 원 팀이 탐방을 떠날 곳은 국토 측량을 책임지고 있는 L공사. 그 중에서도 제주지사를 가려고 합니다. 애들 어때 친구들 상태? 긴장한 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 때. 다들 경쟁자 아니야? 저는 압도적인 1등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경쟁이 안 되죠. 지금 시험도 2연속으로 제가 이겼고 자격증도 제가 많고. 지금 제가 더 잘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탐방지를 향해 출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랑 진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 체감이. 네. 그런 걸 한번 물어봐봐. 토목과 친구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L공사. 이곳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 우리나라의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스트원 팀은 이곳에서 4박 5일 동안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순 과장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링고 저스톤! 할링고 토목과 저스톤! 멋있습니다. 할링고 토목과 저스톤! 둘, 셋, 파이팅! 반갑습니다. 긴장됩니다. 나 끝까지 긴장 안 한다고. 막상 오니까 긴장이 되네요. 제가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예.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둘째 날은 지적 측량. 우리 LX 공사의 가장 기본인 지적 측량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 정보 관련 측량. 공간 정보라면 우리가 UAV 드론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또 어떻게 해? 학생들이 가고 싶었던 꿈의 기업에 드디어 입성.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집중하는 아이들인데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노트에 적어봅니다. 학교에서 사용했던 측량 기계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기계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탐방 기간 중에 저 기계들을 사용하는 날이 오겠죠? 깊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우리 LX공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네. 직원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장비를 전망하고 있는 김경현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국토정보사업청입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일주일간 함께하게 될 선배님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드려보는데요.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배우고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분들 계셨고 회사 안에 저런 측량 기기 같은 거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없어서 좀 의아했어요.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가려고 많은 참여를 할 것이고 실외이기 때문에 살이 타니까 선크림을 몸에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된다면 좀 더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부서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 힘든 하루였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아 원래요 강의 듣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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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니 얘들아 니들 뭐 하는 거야?
아, 설마 잠자리 정한 거야? 네, 자. 게임 또 할 거냐? 아니요, 이거 쭉 갑니다, 이거. 쭉 가야 돼. 이걸로 쭉 누구 마음대로, 갑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별장수 마음대로. 좀 쉬어, 이따 봐. 네. 네. 딱히 뭐 한 건 없어도 많이 긴장했었던 하루. 아이들도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저스트원 팀의 리더다운 모습. 야, 낮에 인터뷰할 때는 탈 것만 걱정하면서 선크림만 찾더니 밤늦게까지 무슨 공부하는 거야? 사람은 진지할 땐 진지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피곤한데 그 측량 그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 LX에 들어가는데 가산점 있는데요. 그 가산점 1% 받을 수 있는 게 측량 기능사라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떨어진 돈도 있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붙어야 돼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저 까불거리는 장난꾸러기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분 때문에 잠 못 잤나요?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형이 뭐 했다고 형 노래 듣고 잘 잤잖아. 조용히 잠 못 자게요. 하면 누가 크고 울었어? 유찬이요. 유찬이요. 아유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전이다. 학생들을 위해 측량기사들이 입는다는 유니폼을 내주셨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입어보는 측량기사들을 위한 형광 노란색 보호조끼. 아, 다른 사람은 학생 같은데 너만 직원 같아. 선생님이 너무 젊어요. 선생님 학생 같아. 아, 선생님이에요? 아, 네네. 정말 됐네요. 네. 애들이 노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야 공격하시네. 팀장님 좀 우리 저스트 원 팀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토모카. 저스트 원. 마무리 마무리. 화이팅. 화이팅. 제일 중학교 그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 지원청에서 의뢰가 돼가지고 그 제주 제일 중학교를 측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담장들이나 이 주위 기지점을 체크를 한 후 그다음에 성과 결정을 해서 말뚝을 표시를 하고 돌아오는 걸로 오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이제 고가의 장비라서 장비고에 항상 보관. 오늘의 일정까지 확인했으면 장비 싣고 측량하러 잘. 출발. 자, 너희 피부는 소중하니까 좀 발라. 네. 상남자는 빠꾸가 없습니다. 세수해. 그 눈썹 위에 바르면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제주도에 온 지 이제 3년째인데 하여튼 그런 게 가장 힘듭니다. 뭐 그 돌담, 뭐 가시. 또 제주도 가시는 또 굉장히 크고 억세고 한번 찔러 많이 아파. 학교 밖으로 나와 측량하는 건 처음인 아이들. 드디어 측량 장소에 도착. 능숙하게 기계를 펼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참 멋져 보입니다. 측정은 이제 빛을 쏴서 빛이 프리즘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기계고. 설명도 들었겠다. 오, 자신감을 드러내는 포즈까지. 와, 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측량을 나가볼까요? 어머. 더운 건 더운 거고 더워도 열심히 하죠. 어머.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기준점이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망실이 돼서 다른 곳으로 위쪽의 기준점을 사용을 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딱 있었는데. 어디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기준점. 네,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측량에 사용하는 지적
도근점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계를 세워서 측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본 적 있어? 네. 근데 관심 없이 지나갔었지. 네. 이제부터라도 한번 보면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더 관심 있게 보라고. 예. 한번 배우고 나면. 기준점이 망실되었다니 다행히 주변에 지적 도근점을 찾아 측량 준비 완료. 그러니까 지적도를 이제 시청에서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기준점들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후시를 좀 먼 걸 3,619번을 가서 후시를 하고 기준점 후시 기준점을 정확하게 시준을 한 후 영 세팅을 할 겁니다. 기계가 저기 떴잖아. 네. 기준점 찾았는데 또 어디 가세요? 서로 항상 시통이 되게. 네. 시통이 되고 모든 구조물들을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 중앙에 갖다 대서 그렇지. 요 수포 여기 기포가 중간에 들어오면 중간에 들어오게 그렇지. 이거 찍게 잡고 빛을 쏘아서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다시 저 기계까지 가는 거라. 네. 완료 완료. 쏘면 이제. 이제 기준이 딱 잡히는 거지 이제.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찍어 나가는 거야. 아, 다른 곳을 점점. 그지. 기준이 되는 지적 도근점을 찾았다면 그 주변에 기준이 되는 경계 표지점들을 찾아 좌표를 그려봅니다. 기계에 설치된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좌표 값이 바로바로 노트북에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적도에 기록되어 있는 값과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뒤로 8m10, 좌측으로 1m80 이동해 주세요. 측량팀은 모두 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곳에서 측량값을 확인하는 한 사람과 삼각구도를 이루며 경계표 지점과 지적 경계점을 찾아 측량을 돕는 두 사람. 지금 저스트원 친구들이 보여주는 호흡 딱 좋은데요. 우선 직접 해보니까 어떠니?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제가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경계 표지점이 없다면 표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측량기사들이 하는 일. 오늘만큼은 저스트원 친구들이 대신해 보는데요. 오, 민서가 박은 경계 표지점 아주 예쁘다. 이 경계 누가 박았다? 바로 나. 나는 누구냐? 바로 최민서. 아스팔트 도로에만 경계 표지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비포장용 도로에는 이렇게 말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로써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위치를 대략 가늠해서 해야 된다는 점이나 이런 점이 좀 더 새로웠고 날씨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밌고 사람들한테 이 지적도를 저가 만들어서 줄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거에서 보람찬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학년이라 만져보지 못했던 그 기계들을 직접 만질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측량을 끝낸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측량을 다녀오면 항상 측량 결과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결과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 정보를 축적합니다. 539의 4, 이게 뒤에 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목을 한 글자로 표현한 거고요. 앞에 지번, 539의 4, 539가 본번이고요. 이 뒤에 4가 부번이거든요. 작업한 걸 다 전자평판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이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눈에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평판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타점을 하고 타점을 하자마자 현장에서 아까 저기 바로 타점이 딱 찍혔죠, 그죠? 네가 갔다 온... 와, 니들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간다, 야. 철목, 삼목 표시를 두 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역측량 결과도를 한번 만드는 걸 한번 했는데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미션인데 모든 지적도 번지에 따라서 다 지적도 등본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시면 6시 전까지 업무 시간 전까지 가시면 지적도 등본을 뗄 수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의 지적도 등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네. 내일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동네마다 하나씩 있지만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겐 낯선 장소, 동사무소. 태어나 처음으로 토지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뭘 보고 싶어? 우리 집 크기? 드디어 나온 지적도 등본. 평소 측량에 관심 많은 아이들이지만 우리 집을 측량해 볼 생각은 미처 못했던 아이들인데요. 사무실에서 봤던 측량 결과도와 비슷한 모습. 이것도 다 아까처럼 측량한 곳이겠죠. 회사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나와서 이제 좀 신기하고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에 지금 3년, 2년째 살면서 집원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로워요. 예, 다른 점이라면 그 어디 부분이 막 학교다, 건물이다, 막 병원이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때 보는 거라서 진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일찍 걸리고 간편하게 뜰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새로웠어요.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후덕시계 일정. 측량에서부터 측량 결과도 작성해 우리 집 지적도 등본 떼는 것까지. 무척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탐방 둘째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펼쳐지는 저스트원 팀의 두드림 탐방기. 이번에는 드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을 이용한 3D 측량 방법까지. 그야말로 저스트원 팀이 하고 싶었던 것은 원 없이 다 해보는 두드림 탐방.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왔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완전 깔끔. 있어요. 깔끔 랩. 요만. 어찌가 하면서 잡아. 저가 방송에 몇 컷이 안 나오긴 하지만 저가 안 보이는 데서 제일 열심히 합니다. 애들 외모를 편집을 좀 잘해주세요. 오셔. 동현, 지금은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아요.